안녕하세요, 앙포티입니다. 이번 영상은 기계식 키보드 키캡을 만드는 영상인데요. 하나쯤은 소장하고 싶은 럭셔리 브랜드 로고를 이용해서 나만의 캐릭터 키캡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저와 함께 만들어 볼까요? 키캡 몰드를 준비하고 무게 비율 2:1인 레진을 섞어서 준비했어요. 몰드에 레진을 얇게 펴질 정도로만 넣어줄게요. 몰드에 레진이 모자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평평하게 잘 펴주세요. 키캡 몰드는 모서리가 있는 몰드이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에 기포가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뾰족한 스틱을 이용해서 기포를 꼭 제거해주세요. 모서리에 기포가 한 개라도 있으면 미용 키캡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꼭 모서리 부분에 기포가 다 제거됐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해요. 모서리 부분에 기포가 어느 정도 빠졌다면 히트를 이용해서 위로 올라온 기포도 함께 제거해 줄게요. 경화를 하기 전에 작업 중에 날아온 먼지나 강아지 털 등이 붙어 있다면 꼭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작업한 이 부분이 키캡 맨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먼지 등이 들어가면 눈에 너무 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지나 강아지 털들이 날아온 것들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꼭 제거하신 후에 경화를 해야 합니다. 기포와 먼지 등이 잘 제거되었다면 이제 4시간 자연 경화를 할게요. 네, 경화가 완료되었어요. 이제 럭셔리 브랜드 로고를 몰드 안에 넣어볼 건데요. 저는 핫스탬핑 호일을 이용해서 금박 필름지를 일단 미리 만들어놨어요. 각 브랜드 로고에 맞게 컬러를 입혀서 만들어봤습니다. 몰드 사이즈에 맞춰서 필름지를 잘라놨어요. 첫 작업할 때 사용한 2:1 비율의 이어킹 레진을 준비해서 처음처럼 얇게 펴줄 정도로만 레진을 부어줄게요. 레진이 어느 정도 잘 펴졌다면 잘라놓은 브랜드 로고 필름지를 넣어보겠습니다. 필름지를 이렇게 핀셋으로 잡고 한쪽으로 기울여져서 살포시 놓으면 기포가 안 생기면서 착 밀착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한꺼번에 탁 넣으시지 마시고 이렇게 저처럼 세워서 이렇게 넣으시면 좀 더 기포가 없는 작업을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필름지가 레진에 잠길 수 있도록 필름지 중앙 부분을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뭐 추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밀착시킬 수 있어요. 다 넣었다면 히툴로 잔기포를 없애주겠습니다. 기포를 제거했다면 필름지가 중앙에 잘 배치되었는지 체크하고 4시간 자연경화 해줄게요. 네, 경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키캡의 뒷배경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고운 글리터를 이용해서 만들 예정이고요. 여기다가 색깔을 덧입혀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레진 베이스와 레진 경화제를 잘 섞어서 네 군데로 나눠 담았어요. 첫 번째로는 금색 홀로그램 조각 글리터를 넣어주겠습니다. 반짝반짝 너무 예뻐요. 그냥 너무 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넣어주셔도 좋아요. 뭐 레진에 비해서 너무 양이 많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금색 그 홀로그램 빛깔을 아예 배경으로 딱 덮어주려면 좀 많은 양을 넣어야 될 거예요. 전 되게 많이 넣어줬어요. 두 번째는 은색 글리터 파우더를 넣었어요. 좀 많다 싶을 정도로 많이 넣어주면 더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저는 글리터 양을 충분히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했는데요. 은색빛이 나는 홀로그램 조각 글리터를 넣어줬어요. 세 번째는 갈색 글리터 파우더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갈색 조색제를 함께 넣어줬습니다. 완전한 갈색을 좀 표현해보고 싶어가지고 조색제를 함께 넣었어요. 네 번째는 주황색 글리터 파우더를 이용했는데요. 주황색 글리터 파우더에도 역시 주황색을 좀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주황색 조색제를 추가해서 넣어줬습니다. 이제 다 넣었다면 섞어줄게요. 모두 다 잘 섞었다면 히트를 이용해서 섞을 때 생긴 기포를 어느 정도 제거해주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레진이 생각보다 부드럽지 않아요. 그래서 뻣뻣하게 굳어있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히트를 이용해서 중간중간에 레진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열을 주고 있어요. 이제 레진을 부어보겠습니다. 샤넬 로고에는 금색 글리터를 섞은 레진을 부어보겠습니다. 프라다 로고에는 은색 글리터를 넣은 레진을 부을게요.
루이비통 로고에는 갈색 글리터를 넣은 레진을 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에르메스 로고에 주황색 글리터를 섞은 레진을 넣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각 브랜드 로고별 그런 컬러가 있었는데요. 저는 샤넬 하면은 약간 골드핏이 생각이 나고, 프라다 하면은 은빛이 생각이 나고, 루이비통 하면은 갈색이 생각이 나서 일부러 그거에 맞춰서 조색제나 글리터를 넣어서 색깔을 만들어 봤어요. 키캔 몰드는 뒷부분의 몰드를 따로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 뒷부분 몰드에 이렇게 동그란 홈이 있는데요. 그냥 얹게 되면 그 홈까지 레진이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레진으로 먼저 채워줄게요. 이 부분 역시 기포가 정말 잘 생겨서 이 기포를 정확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키보드에 끼웠을 때 잘 끼워지지 않거나 아니면 잘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테스트로 하나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기포가 좀 많이 들어가서 그때 작업했던 키캡을 끼워보니까 타자를 치다가 키캡이 쏙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기포를 꼭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레진이 기포 없이 잘 들어갔다면 이제 한번 뒷부분에다가 올려볼게요. 이거 뒤집어서 올려주셔야 돼요. 뒷부분 몰드를 올렸을 때 레진이 새어 나오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이걸 다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떼어내거나 잘라내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올려주세요. 오히려 넘치는 것보다 모자르는 게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키보드 모양 사각형에 딱 정중앙에 중심을 맞춰서 올려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키보드에 꽂았을 때 키캡이 삐뚤어지거나 딱 중심이 안 맞아서 되게 밉게 꽂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중심을 잘 맞춰야 해요. 루이비통 로고를 넣은 부분에 레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로 더 넣었어요. 근데 추가로 넣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애초에 처음에 작업을 할 때 레진을 좀 넉넉하게 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결국에는 그 뒷부분 몰드를 빼내고 다시 레진을 집어 넣은 다음에 다시 덮어줬어요. 그래서 좀 레진이 많이 넘쳤어요. 이제 제가 비워놓았던 구찌 키캡을 만들어 볼게요. 구찌 키캡 같은 경우에는 색상을 두 가지를 섞어서 만들 예정이라서 맨 나중에 작업을 하려고 했어요.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빨간색과 초록색 글리터 파우더를 이용해서 배경을 만들 거예요. 이것도 역시 좀 많다 싶을 정도로 글리터를 충분히 넣었어요. 그리고 빨간색과 초록색 조색제를 넣어줬습니다. 잘 섞은 후에 히틀로 기포를 빼주고 그리고 몰드에 부어줬어요. 구찌 로고를 표현하기 위해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초록색 글리터를 섞은 레진을 부었고요. 그리고 중앙 부분에는 빨간색 글리터를 섞은 레진을 부어줬어요. 이것도 역시 뒷부분 몰드를 올려주고요. 모든 작업이 끝났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손봐줄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뒷부분 몰드의 중심을 잘 잡아줘야 돼요. 몰드가 정확하게 중앙에 위치하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고 위치하지 않았다면 그 뒷부분 몰드를 살살 밀어가면서 이렇게 중심을 맞춰주세요. 경화를 기다릴 때가 가장 두근거리는 것 같아요. 일단 완성품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니까 계속 뒤집어보고 막 저는 그렇거든요. 어쨌든 기다려볼게요. 4시간 자연경화 하겠습니다. 짜잔! 경화가 끝났어요. 뭔가 좀 두근두근 거리네요. 제가 작업을 하면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제 마음에 쏙 드는 키캡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샤넬 먼저 디몰딩 합니다. 오, 맘에 들어요. 뒷부분도 기포 없이 깔끔하게 작업된 것 같아요. 프라다도 꺼내볼게요. 아, 프라다도 되게 생각보다 예쁘게 나왔네요. 뒷부분도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홀로그램 조각 글리터로 넣은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반짝반짝 거리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제 구찌를 꺼내보겠습니다. 아, 뭔가 잘 안 나왔네요. 앞모습이. 이럴 수가. 구찌는
뒷부분에 중심이 안 맞아서 약간 삐뚤어지게 완성이 됐어요. 아, 루이비통을 디몰딩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제가 원했던 그런 갈색 컬러가 나왔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마지막으로 에르메스를 디몰딩 해볼게요. 아, 주황색 글리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반짝반짝. 에르메스 키캡을 만들 때 레진 살짝 부족했어요. 제가 나누는 걸 조금 잘못해서. 그래서 뒷부분에 조금 레진이 부족해서 아쉽네요. 이제 디몰딩이 끝났다면 뒷부분에 가장자리를 정리해 줄게요. 이게 지금 뭐 레진이 흘러 넘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잘라주거나 뭐 이렇게 정리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 작업은 그냥 일반적인 칼로 하시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사포로 가는 거는 너무 작업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평평하게 균형 맞게 사포질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저는 칼로, 커터칼로 제거를 해줬습니다. 어차피 뒷부분이라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세심하게 정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자리에 이렇게 레진이 좀 튀어나와서 굳은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키캡을 꽂는 부분에 기포가 생길까봐 좀 가장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기포 없이 작업이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굿즈인데요. 굿즈는 중심 부분이 너무 안 맞아서 삐뚤어졌어요. 굿즈를 제외한 나머지 키캡들은 제가 상상하고 원했던 컬러로 나와서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제 키보드를 반짝반짝 빛내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키보드에 끼워볼게요. 짠! 네, 제 키보드입니다. 그렇게 고가의 키보드는 아니고요. 사실은 키캡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키보드가 요 기계식이 아닌 되게 얇은 키보드였어요. 그 맥 키보드였는데 그걸 과감하게 아웃시키고 이 기계식 키보드를 하나 장만해서 다 키캡을 한번 만들어서 채워볼 요량으로 구매를 하나 했고요. 이 만들어진 키캡을 샤넬은 C니까 C, 그리고 루이비통은 L, 프라다는 P, 그리고 구찌는 G, 그리고 이제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탭키로 만든 거라서 탭에 넣어보도록 하려고 입으로 여기 다 지금 빼놓은 상태예요. 보시면 비어져 있죠. 네, 제일 걱정되는 구찌를 먼저 끼워볼게요. 분명히 이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끼워보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비틀어져 있네요. 그러면 샤넬은 C. 정말 쏙 잘 들어가요. 프라다는 P. 그리고 루이비통은 L.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오, 예뻐. 저는 좀 만족스럽네요. 이렇게.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나중에 닦을게요. 이게 지금 생각보다 구찌도 그렇게 네, 많이 비틀어졌네요.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프라다가 이렇게 끼워졌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렇게 띄엄띄엄 있으면 그렇게 뭐 되게 와 되게 예쁘다 뭐 이렇게 느껴지진 않을 텐데 포인트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불을 한번 켜봐야 되는데요. 제가 노트북에 연결을 해서 라이트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사실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는 라이트를 고려하고 만들었다기보다 그냥 라이트가 없는 키보드를 생각하고 만든 거라서 그렇게 예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조명을 끄고 연결을 해볼게요. 들어온다 보시면 실제로도 이 키보드 자체가 어느 특정 포인트에 빛이 나는 키보드이기 때문에 되게 예쁘진 않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얘는 그냥 꺼졌을 때가 더 예쁜 것 같기는 해요. 색소만 넣어가지고 하는 게 이렇게 불 들어오는 키보드에는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터라 만족스럽네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쓰면서 기분 좋을 것 같아요. 키보드가 되게 요 키캠만 빼면 완벽하게 예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조명 때문에 제가 이제 앞으로 키캠 영상을 계속 올리면서 이 키보드를 좀 더 많이 채워볼 생각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특정 구역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리즈별로 제작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동생이 옆에서 하늘은 C, 루비통은 L, 프라다는 P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라는 의견을 줘서 그렇게 한번 꽂아봤는데요. 모여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빼고 다시 한번 모아볼게요. 모여있는 것도 예쁘네요.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었어. 이게 확실히 이렇게 종류별로 모여있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불도 한번 켜보겠습니다. 들어가라, 라이트요. 조명을 끄고, 오! 이게 더 예뻐요. 네, 이렇게 종류별로 모아놓는 게 더 예쁘네요. 시프트키로 만들 거야, 탭키 말고. 시프트키로 다음에 바꿔보도록 할게요. 괜찮은데? 근데 이게 불이 라이트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예쁘네요. 사실은 빨간 불을 원한 건 아니지만 색깔을 바꾸게 한다거나 그런 건 기능은 없습니다. 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저는 네, 이렇게 빛이 나는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글리터가 레이어링이 너무 많이 되거나 글리터 양이 많은 경우에는 저처럼 빛과 그닥 잘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네, 처음 도전한 키캡 만들기 영상이었습니다. 무조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예쁜 키캡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